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뻥 뚫리는 느낌. 시원합니다. 클래스. 네, 여기는 오레곤주에 있는 태평양 서해안에 이렇게 붙어 있는 아주 큰 카지노입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많고요. 저쪽에는 방갈로 호텔이 밑에 해변으로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여기 카지노 옆에 카지노 하러 온 사람들 이렇게 주차 있고, 그 옆으로는 RV들, 캠핑카 가져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료 캠핑을 할 수 있게 아주 넓은 주차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까지는 무료로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서 뭐 카지노 할 사람들은 카지노 하고, 그 앞에 또 넓게 펼쳐진 백사장에 물도 엄청 깨끗합니다. 거기서 이제 바다 해변도 거닐고 해양 스포츠도 즐기고, 예,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여기 카지노 안에는 들어가지를 않았고요. 카지노 별로 안 좋아해서요. 카지노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있는 돈도 다 까먹을까봐 안 들어가고요. 미국은 정말 캠핑하는 사람들의 낙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 캠핑장도 엄청 많고요. 어제 여기 비가 많이 왔어요. 어제 여기 도착했거든요. 제가 저녁에 여기 올 때 비가 많이 내렸고, 도착해서는 비가 계속, 예, 저 석양노을을 바라보면서 백사장을 걸었고요. 예, 오늘은 낮에 날씨가 좋아서 낮에 가서 바이슨 물놀이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 여기서 더 자고요. 내일은 이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좀 더 좋으면은 하루 더 있을 수도 있고, 바람이 시원한 9월의 저녁 노을. 네. 자,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자려고요. 침대 만들려고 합니다. 이불에 묻은 바이슨 털도 탁탁 털고요. 다시 집어넣고, 지금 밤이 깊었는데, 저쪽에 뒤에 보시면은, 예, 캠핑카들, RV들이 많이 와서 주차하고 있습니다. 무료 주차를 해서요. 많이 들어옵니다. 저 뒤에는 빨갛게 불의 성을 이루고 있는 카지노고요. 저 뒤에는, 더 뒤에는 태평양 바다인데, 너무 깜깜해서 바닷물은 안 보이네요. 바닷물은 안 보입니다. 네. 다들 자고 있는지, 카지노에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네요. 바이슨 오줌 느끼고 이제 저는 자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좀 눈이 피곤해 보이는데요. 머리도 길고 머리도 깎아야 되는데, 네. 오늘 아침에 콜라컵 3개로 콜라컵 3개 물로 머리를 감았습니다. 개운해요. 주름도 많이 늘고. 다 그런 거죠 뭐. 나이 들면 주름살 늘고, 그게 자연 법칙 아니겠습니까? 한 20, 30년 있으면은 노화 방지되는 약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먹고 싶네요. 다시 회춘해서 20대로 돌아가서 또 멋진 제2의 인생을 또 살고 싶습니다. 예. 당연한 거 아닐까요? 죽고 싶은 사람 없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만 끝.